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점점 추워집니다. 제가 이제 겨울에는 겨울 몸 관리를 위해서 언제 한다고, 언제 건강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까? 가을에 하고. 이제 겨울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몸 관리를 잘 해놓으면은 언제가 좋아져요? 봄이 좋아지고. 아, 여러분, 황제의 내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알고 계세요. 그런 거 하나하나. 여자 나이가 이제 7세, 남자 나이 8세, 8세, 요렇게 해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남녀, 여 7세, 남 8세 부동석,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7세 부동석이라 하는 거는, 이제 7세가 되면은 이제 그 에너지의 기운이 좀 바뀌면서 서로 이성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 7에다가 이제 7을 더해요. 그러면 14세가 되죠, 여자. 여자 나이 14세가 되면은 아기를 낳을 몸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럼 남자 나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8 더하기 8은 16. 그럼 16세가, 16세가 되면은 그 몸이 갖춰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렇게 했죠. 근데 거기서 또 여자 나이 7에다가 7 더하기 7 더하기 7 하면은 몇 살요? 21살이죠. 21세가 되면은 완전히 성숙한 거예요. 완전히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로서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럼 남자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8, 8, 8 하면 24살이죠. 그 항상 남자가 좀 어떻게 갑니까? 느리게 가요. 그래서 약간 그때가 돼도 똑같은 나이라도 약간 철없음을 느끼는 거는 그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7에다가 4개를 더하면은 쉽게 곱하면 됩니다. 7, 4, 7, 28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여자는 조금씩, 여자로서 이렇게 되고, 남자는 어떻습니까? 4, 8, 32. 여자는 28이면은 조금씩 이제 노화돼 가는데, 남자는 32세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난쭉 하다 보면은, 여자가 7, 7 되면 49죠. 49가 되면은 이제 폐경이 오면서 여자로서의 기능을 좀 상실해 가고, 이렇게 합니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8, 8 하면 어떻게 돼요? 64. 그때부터 우리는 손에 이미 봤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시고, 누가 그럽니다. 여기 선생님 한 분 딱 계십니다. 청일점으로 한 분 계시는데, 60세 넘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믿어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데 저는 늘 살면서,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살은 건 아니지만은 느낍니다.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자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는데, 환경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안 환경이 어떻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도 좌우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살면서 조금씩 아셔야 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건 참 많다고 봅니다. 근데 우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먹거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처음 듣는 얘기도 있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교를 가져 있다면 거기에 좀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연에서 온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되었나, 여러분들이 정확한 체질을 알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니까, 어디서 시작됐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기상이 만들어졌는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학문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막 그냥 별로 이렇게 그 학문적인 걸로 들어가면 되는데, 종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반응을 예민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응을 예민하게 하시지 마시고, 혹시 흥분할 일 있으면 마치고 나서 저한테 와서 하시면 됩니다. 자, 체질과 기상입니다.
자, 아주 잘생긴 남자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뭐 몸매도 좋고, 그리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질은 엉망진창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성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껍데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질 빼고 나하고 사귀면 어떨까요? 될까요? 그 성질만 빼고 껍데기만 사귑시다. 이거 되나요? 안 됩니다. 혹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비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턴 원치 않든 그 사람의 외모가 마음에 든다면은 성품까지 끌어안아야 되고, 성품이 마음에 든다면은 조금 모자라더라도 외모가, 예, 그것까지 끌어안아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전부 다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결혼하신 분 발 들어보세요. 예, 지금 발만 드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자, 전부 다 솔직하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신 분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 마음에 들어서 진짜 마음에 들었다 해가 꼼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하고 한 사흘 지나니까 코딱지 팅팅팅 뛰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잘못 선택했나, 내지는 방구 퐁퐁 끼는 거 보면서 예의가 없구나, 이런 거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왜 그러냐, 그 사람의 기가 성품일까요? 아니면 외모일까요? 예. 상은 그 사람의 성품일까요? 외모일까요? 그쵸.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이런 거는 기가 되고요. 외모로 이렇게 형체로 보여지는 거는 상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기상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인체는 기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도 놓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혹시나 뭐 종교적 어떤 그런 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면 참 괜찮은데, 야, 조금만 요거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주로 성품이 되겠죠, 그죠? 아, 이 사람 성품은 참 좋은데 얼굴이 좀 못 따라준다, 이런 거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마음씨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다르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보기 싫은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꾸면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먼저 인체는 자연이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자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체를 오장육부를 모두 오행으로 나누고, 자연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속성이라는 게, 자연의 속성이라는 게 오행의 속성이라는 거 막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듬어 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 예, 네, 난 비에 가랑비가 오는데 이거 뭐 별 거겠냐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옷이 다 젖어가 물을 짜는 것처럼 그래 되죠. 저는 항상 뭐든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셔야지 스며든다는 겁니다. 스펀지에 물을 넣었을 때 처음에는 스펀지에 물을 조금씩 빨아들이다 나중에 확 빨아들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묵직해지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서서히 들어가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강도 높아서 빡세다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자꾸 제가 질문하면은 여러분들이 멍 때리고 앉아 있을 때는 제가 조금 답답합니다만, 필기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 필기한다고 너무 애쓰시지 마시고.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왜 책이 없냐면은 제가 효소나 생식에 관해서 책을 쓰려고 작년에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작년에 마음 먹고 올해 초반기에 내려고 하다가 분명히 이거는 이거 맹점이 있고 함정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써서는 안 되겠다. 제가 가진 상식이라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는 한 100권에서 200권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근데 효소나 생식에 관해서 100권, 200권 책이 나온 게 없습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건 저에다 다 읽어냈지만은 의문점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효소가 그게 이러더만은 효소에 효소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건 제가 진작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효소는 어떻게 누가 만드는가? 내 몸에 맞게 내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아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쉽게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거 이건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하게 되시면 어느덧 여러분들은 책을 한 권 스스로가 만들게 되고, 저도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유할 수 있겠죠, 그죠? 푸드 스토리,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항상 이제 이야기 속에, 스토리 속에 많은 정답이 있고 진실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김치 이야기를 해드렸죠. 뭐, 그 일본에서 담은 김치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안 들었나요? 하도 이제 물을 때마다 가만 계시고 생각 안 나면 못 들었다 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지 않았나요? 이제 한국의 김치는 세계적입니다. 이제 그 사스가 아주 유행할 때 김치를 먹고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김치에 들어있는 김치 유산균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조상을 만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김치 얘기가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적인 게 최고의, 세계의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고 그 나라에서 치즈로 유명한 나라, 치즈는 몽골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 샤브샤브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일본이 아니고 몽골에서 시작됐어요. 예, 예. 이제 일본은 모방의 대가입니다. 예, 대국입니다. 예. 디즈니랜드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이제 미국은 제가 못 갔지만은, 미국에서 이렇게 디즈니랜드 이렇게 막 해놓은 것보다 더 유명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참, 거기에서 부족한 거를 일본화로 바꿔버리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몽골에서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말고기들이 이렇게 많아서 말이 몽골에서는 말을 타고 다니죠. 말을 타기 위해서 사람이 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 좀 자그만하고 이랬거든요. 이제 말을 타고 이제 계속 유목민이잖아요. 여기저기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대로 먹을 거, 또 전쟁을 하다 보니까 먹을 거 없고 이러니까 이제 그 고기를 빚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담궈서 먹던 거, 이런 게 습관이 됐고, 말젓이 많이 나왔어요. 말젓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남아서 치즈를 만들게 됐고, 그게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틈 있으면은 세계의 음식을 맛보는 거 아니고,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될 겁니다. 이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우리나라가 정말 우세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김치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우수한 김치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은 어느 이제 박사가 연구를 해보는데 한국의 김치를 일본에서 먹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한국 김치를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재료, 모든 재료를 똑같이 해가지고 일본에서 만드니까 한국하고 똑같은 맛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일본 재료라서 아니다 싶어서 한국의 재료를 똑같이 이제 공수를 해갔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또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가지고 먹어보니까 그 맛이 나와요, 안 나와요? 또 안 나와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건 솜씨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김치 잘 담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또 이제 김치를 담았어요. 담으니까 그 맛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오죠? 언제 이렇게 똑똑해져 버렸나 갑자기. 예, 그쪽으로 딱 가니까 온도도 맞추고 다 맞춰가지고 했는데도 그 김치의 맛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냐? 감정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예, 다른 거는 근데 미묘한 맛의 차이가 나는 이거 뭘까? 어머니가 김치를 담을 때 내 새끼한테 주는 거, 내 남편한테 주는 거, 그 느낌으로 담는 거 하고 일본에서 그냥 일본에서 김치 담는다 하고 담는 거 하고 틀리더라는 거.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의 기온이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거에 따라서 맛도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의 감정하고 이거 같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김치는 한국의 김치를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는 거 이거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한국의 김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레시피를 드리며 만들어 보는 거 숙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요. 예, 밥 한 그릇 갖고 와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또 이제 그 우리 김남희 선생님이 그걸 만들고 그 요리 교실을 해요. 1월 달에 할 거거든. 그것도 재빨리 등록하셔야 돼요. 1월 20일, 1월 6일 하고요. 1월 9일 하고요. 1월 23일 합니다. 예, 두 번 합니다. 여기서 합니다. 예, 예, 여기서 그 요리 교실에서 할 거거든요. 예, 그것도 재빨리 등록하셔야지. 그때는 바로 양념과 발효 이제 효소를 이용한 음식 만들기를 해볼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요. 저는 맛없 이거 만들어갈 약선 음식입니다. 만들어가지고 손에가 맛없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레시피를 한 수백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만나신 거는 뭐다? 행운이다. 자, 푸드 스토리.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누구하고 있습니까? 예, 당군 할아버지와 호돌이와 곰돌이가 있습니다. 요 앞에 뭐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마늘하고 쑥하고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은 성공했고 호랑이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 스토리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쑥이 나오고 마늘이 나오고 이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야기는 요 정도로 접어두고 쑥 넘어가면서 쭉 볼게요. 약으로 몸을 보하는 것이 음식으로 몸을 보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제깡 약 먹으러 가지 마세요. 약 사드시고 여러분 감기 들리면 비상약 있죠. 감기 비상약 집에 항상 뭐 벤 이런 거 화 뭐 이런 거 콜 이런 거 갖다 놓죠. 그죠?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감기 들리면 제깡 드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몸은 계속 내성을 쌓아갑니다. 그걸로 해가 어지간하면 안 됐습니다. 점점점 감기약이 어떻게 됩니까? 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몸이 내성이 강해져서 어지간한 감기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더 독한 게 안 나오면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할까요? 못 견디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연 치유. 지금부터라도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저께 정확하게 여기가 땡긴다 이렇게 왜 땡기느냐 알아봤더니만 저희 어머니가 그 엉덩방아를 찢어가지고요 여기에 이게 혈이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뚫어가지고 피를 이렇게 좀 빼고 했는데 걔가 이게 어혈이 안 나온 애들도 있죠. 그게 뭉쳐갖고 돌다가 그 자리 가서 딱 맺히면 아파요. 근데 그게 다른 데 가서 맺히면 또 아프거든요. 그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디 이제 제가 며칠 동안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침 맞으러 갔는데 어떤 분이 약 한 알만 주사 한 대 맞고 약 한 알만 먹으면 때가닥 났는데 왜 그러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요즘 그런 거 많습니다. 그게 전부 다 어떤 겁니까? 진통제입니다. 여러분들 진통을 못 느끼게 하는 일종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내 신경은 살아있는 건데 그 살아있는 걸 둔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씩씩하게 다녀버려요. 근데 어디가 아프다는 걸 알아서 그걸 근본적으로 치유해주는 거. 내 몸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항상 표를 내는 겁니다. 통증이 그 표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싫어하지 마세요. 아, 내가 여기 안 좋다고 나한테 이렇게 자극을 주는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통증 싫다고 그 통증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통증이 무서워서 약을 먹어버리면은 그 통증이 죽고 나중에는 둔화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프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생각을 하시고, 저도 며칠 전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잠잘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자는 걸로 때우고 밤샘을 하고 이랬더니만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 머리 아프다는 거는 내보고 어떤 신호입니까? 네, 쉬어라. 너무 혹사하고 머리에서 그럽니다. 저한테 야단치는 겁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좀 여기를 좀 쉬게 해주라. 이런 거 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자야 되겠다 하고 계속 또 잤습니다. 잤더니만 일어나니까 언제 아팠냐는 거. 지금 분명히 좀 얼굴이 헬스가 해가지고 눈이 푹 들어갔고 그래 돼야 되는데 지난주엔 좀 그랬잖아요.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뜻이 표도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아, 알아주고 몰라주고 떠나서 그런 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음식은 모두 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을 생약으로 먹느냐, 그 약을 전부 굽고 찢고 삶아서 약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먹느냐, 이거가 있어요. 자, 킹푸드 스토리입니다. 왕들의 수락관 음식을 이제 보는 건데요. 잘 먹었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어떻게,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체질과 기상입니다. 이 임금의 기상이 어떤 건데 어떤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어떻게 유화도에서 회군을 해가지고 또 막 공부를 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회군을 해서 이제 그 조선조 이제 그 왕이 되었는데 1392년부터 1498, 이건 아니다. 아, 요게 임금을 했던 시기입니다. 1392년부터 1398년까지 힘들게 왕이 되어가지고 몇 년 했습니까? 몇 년 못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1335년에 태어나서 1408년까지 살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 이제 요 시기에 짧게 해 먹으려고 왕이 되었냐? 뭐 이런 거 있지만 상왕으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한번 볼게요. 태조 이승계의 그야말로 사주팔자입니다. 예, 요게 연월일시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언제 이 이제 왕이 되었냐 하면은 쭉 가다 보면은 요 시기에 5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왕이 되었죠. 쭉 이렇게 이제, 왕이 되다 보면은 정리해야 될 것도 많죠, 그죠?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면서 세워야 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하다가 몇 년, 92년부터 해서 98년까지니까 2, 3, 4, 5, 6, 7, 8, 몇 년. 그러니까 양쪽 다 잡고도, 양편 넣기로 해가지고도 7년밖에 안 된다, 그죠? 쭉 이랬는데, 그동안 왜 이래 시끄러웠냐 하면은, 자기가 요렇게 7년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세자 책봉 때문에 그래 됐어요. 자, 세자 책봉을 막내 누구한테 했습니까? 제일 막내 방석한테 했습니다. 예, 이방석한테 하는 바람에 그 공이 제일 컸던 이방원, 이방원 씨께서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되고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이제 뭘 일으켰냐 하면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어머니 한씨로부터 나온 자식들이 모두 합세를 해서 낳았고 둘째 어머니 강씨로부터 나온 자식들은 다 어렸었어요. 그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이제 그 요때 이제 이 상처가 있죠.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겁니다. 얼마 못하고 갔어요. 함흥으로 갔어요. 그때 함흥으로 가면은 이제 모시고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안 왔죠. 예, 안 오고 데리러 온 모든 차사들을 전부 죽였어요.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안 오니까 그 보낸 사람마다 차사를 이제 함흥 차사 이제 가면 안 오더라 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따가 이 해에 제2차 왕자의 난이 또 일어나서 모든 걸 적게 만듭니다. 이때 이제 다 물러나버리고 뭐 정리 다 하고 이렇게 해요. 이때 이 왕자의 난이 나서 이제 그 뭐 사고가 많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때 들어가서 보면은 많이 아팠었어요. 이게 많이 아팠는데 요때 날 이제 요 해에 요 달입니다. 요 달에 요 임금의 이제 요거는 그 운기예요. 태어난 운명의 그 기운이에요. 자, 이때 수중포도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중포도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는 가을, 이때 가을이죠. 그죠? 이제 그때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딸기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아주 효자가, 예, 산속을 열흘을 헤매야 겨우 생길까 말까 하는 그런 거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눈 속에서도 딸기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안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수중포도가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도 들어가요. 이게 포도가 이제 우리 인체의 폐기를 좋게 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요 날에 이제 수중포도를 구해가 이제 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가 되고 요거는 달이 되고 요거는 날이 돼요. 수중포도를 구해가지고 드렸더니만 회복을 했다더라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이제 임금이 그렇게 몸이 안 좋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왜? 자기 자식이 죽고, 예, 막 완전히 나라가 난리가 나고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데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 죽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시는 거에 200배를 소모를 합니다. 화, 여러분 빨리 죽고 싶으면 매일같이 시간 정해놓고 화를 자꾸 내시면 돼요. 매일 뭐 화를 내고, 뻑하면 화내고 이러다 뭐 피 소모가 빨리빨리 되어서 나중에는 고갈되어가지고 빨리 죽을 수가 있다는 그런 거죠. 간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혈이 소모되고, 혈이 소모가 많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강물에 물이 쫙쫙 내려가면 풍성하죠. 그런데 강물이 자꾸 말라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뭐가 생기고 부패가 되는 거죠. 부패되면서 뭐가 생겨? 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썩은 내가 나고 그렇죠.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열을 발생으로 인해서 혈의 고갈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열이 발생하면은 물이 더 말라버리죠. 예, 그거하고 똑같아요. 고갈이 심해지면서 기력이 세진해지고, 기력이 세진하면서 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습생이라는 건 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대로 돌지 못하니까 한쪽에 고인 게 썩어가지고, 예, 물이 고이는 거거든요. 이게 뚱뚱하다는 자체가 습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 관리를 잘하게 되면, 지난번에 비장 이거 했죠. 비장의 관리를 잘하게 되면 습이 제거가 돼요. 자, 그래서 습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 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기력 보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력을 보강하게 되면은 원기를 회복하는 이런 게 돼요. 예, 여러분들이 뭐가 먹고 싶다 이런 때가 있죠. 이상하게 매운 게 당겨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장육부가 그걸 찾아서 회복을 하고 싶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때 그걸 드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신랑이 야, 나 오늘 북극국 먹고 싶었는데 매일 북극국 33대를 한 사흘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너무했다. 이래 되잖아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 뭐 어째어째 얘기하다가 아가씨는 시집가면 신랑한테 어제 반찬 오늘 올리고 오늘 반찬 내일 올리고 똑같이 일주일 내내 똑같은 거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도 하나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내가 뭐 맛있다 그러면은 최고 짧게 일주일 동안 올라온대요. 최고 짧게 일주일 동안 올라오는데 아, 못 살겠다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할 때까지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싫다고 얘기를 하고 바꿔달라 그러면은 좋다고 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때 먹고 싶다 이거지. 일주일을 달아서 먹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먹는 걸로 자꾸 싸운대요. 그런데 이제 저보고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이제 옛날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오늘 많이 끓이고 나니까 내일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작게 끓이니까 작게 끓이면 그 맛이 우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고 이래서 고민이고 이래. 한편으로는 이제 그 택시 아저씨도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그 어머니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국 종류가 어느 날 보면 세 종류가 있어요. 뭐야 이렇게 되면은 요거 잘 안 먹으니까 요거 먹이고 한 끼 두 끼 세 끼 건너뛰고 딱 냉장고 넣어놨다가 많이 끓여 맛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딱 주면은 세근가 하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하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내 몸에서 아 됐다 하는 정도 물릴 정도로 먹지 마시고 됐다 할 정도로 딱 드시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찾아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이상하게 자꾸 일정한 거 한 가지 종류만 고집부리죠. 그렇게 되면은 그 한 가지의 기운이 세지면서 그 밑 다른 것이 기능이 약해지는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 말씀 드리고 이 공부를 하시면 알아요. 자, 태종 이방원을 보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몇째 임금이 됐어요? 세 번째가 됐죠. 그 두 번째가 형이에요. 이방원의 형이 되는데요. 그 형이 이제 그 정종이죠. 이제 정조입니까? 정종이죠. 정종이 이제 임금이 되어가지고 딱 이방원이 이제 이방원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 먼저 위에 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엔 그랬죠. 이방원은 차지를 못했던 거예요. 같이 왕자의 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됐는데 임금이 딱 되고 보니까 밥맛도 없고 힘이 들고 살기도 어렵고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DA를 보니까 이방원 눈치를 엄청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상황 동생 있는데 임금 노릇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까 너무너무 아팠어. 이거 실록에 다 나오는데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더 살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내놔야 되겠다 해갖고 2년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를 내놔버렸어요. 예, 이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태종이 됐는데 이방원이가 됐는데 그 이제 그 사람이 곧 죽을 것 같고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정종이 딱 내놓고 상왕으로 또 올라갔죠. 이제 최후의 이제 고참 상왕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 자기가 상왕이 됐는데 자리 내놓고 이방원이가 정치할 때부터 몸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엄청 오래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죽을 것 같다가 그러니까 스트레스예요. 동생이 칼 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뭔 소용이냐 하면서 다 내놓고 나니까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욕심을 한 개 내려놓고 나면은 그 욕심으로 해서 요만큼 아팠던 게 한 개 내려놓고 나면 이렇게 줄어요. 두 개 놓고 나면 이렇게 줄어요. 나중에 속속 줄어가지고 욕심 다 버리고 나면은 아, 너무 오래 살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제가 찾다 보니까 무슨 너무 무섭게 생긴 사람이 나와요. 설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이거 태종 이방원 이래가 나온 게 있어서 이거 너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너무 포악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방원 1367년부터 1422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50 몇 살까지 살았다 그죠? 예, 짧게 살았어요. 그 왜 그래 욕심을 부리고 죽이고 동생 죽이고. 막 그냥 말 거꾸로 타고 가는 사람도 죽이고 그랬을까요?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 왕은 1401년부터 1418년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 생년월일을 요걸 찾아보면 생일을 찾아서 이렇게 보면은 정미, 병호, 신묘, 갑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무슨 색깔이 많아요? 빨간색이 세죠? 빨간색이 많고 빨간색을 도와주는 색이 파란색이 나무예요. 빨간 거는 불이거든요. 여기에 나무 장작을 딱 갖다 놓으니까 잘 타는 불이 돼 있어요. 성격이 어떻습니까? 급해. 불 같아요. 그래서 욕심, 욕망이 굉장히 세요. 여기 욕망, 욕구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그렇다는 거예요. 욕망, 욕구가 불처럼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진작 임금이 너가 세자가 되어라 이랬으면 되는데 그
참 부모가 어리석어요. 광시 그 왕비 광시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방석을 시키는 바람에 아들도 죽고 뭡니까 왕도 오래 못 살고 뭐 이렇게 됐던 거죠. 현명한 거는 둘째 정종이에요. 아 이거 임금 2년만 있으면 됐다. 그냥 싹 때려 던지고 나왔더니 막 놀러도 다니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이 사람은 자기가 왕에 하면서 결국 이제 그 덕분에 우리는 이 말을 하게 되는 예, 한글을 만나게 되는 세종대왕을 보게 되지만은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 평가는 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불의 그 자기의 의지나 뜻이 되게 불같아요. 불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시기가 쭉 지나면서 이때가 굉장히 힘이 들었었어요. 힘이 들었고 자 요때에 요 달에 여기 보시면 불이죠 그죠. 불이 있는데 요때는 물로 조절을 좀 하고 있지만은 요 달은 불이에요. 불인데 이 사람이 몸에 옛날 왕들은 종기가 많이 났었어요. 종기는 안에서 곪아서 바깥으로 터지고 나온 거든. 그건 다행이에요. 터져 나온 거. 터져 나오는데 그거 똑 째가지고 터뜨리면 참 좋은데 그 인근 몸에 손을 칼을 못 대기 때문에 그걸 싹구는 것밖에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어째 그래 둔합니까? 이렇게 좀 째가지고 북 짜가지고 덩어리를 탁 빼버리면은 일종의 그 종기가 종양 덩어리잖아요. 그죠? 바깥으로 외상으로 나온 거. 그게 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거죠. 요렇게 이제 요 달에 막 완전히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고 막 종기도 도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 날에 이제 어디로 갔냐 하면 온천을 갔어요. 자, 온천이라는 거는 뜨거운 물이거든요. 자, 이 뜨거운 사람이 뜨거운 물통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지죠. 그럼 이때 온천 가가지고 심해가 왔을까요? 덜 해가지고 왔을까요? 더 심해가지고 온 거예요. 풍질, 종기 이런 거던데 유황 그것도 유황 온천에 갔어요. 일반 온천도 아닌 유황은 극렬이에요. 극렬. 열 중에서도 극에 달하는 열이거든. 자석은 극음이에요. 극양과 극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제 극 양쪽으로 가가지고 푹 찍어 왔는데 완전히 엉망으로 몸으로 다 퍼진 거예요. 이때 있죠. 무지막지하게 심했어요. 날은.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있겠다 해가 며칠 못 있고 온 거예요. 참 처방 잘했죠. 제가 보니까 병원이 더 심해요. 거의 죽을 뻔하면서 온 거예요. 요렇게 와가지고 수락간 음식을 들여다보니까 뭘 처방을 했느냐 들여다보니까요. 이렇게 불이 많은 사람한테 요게 강황입니다. 강황이고 요거 계피입니다. 거기다가 고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강황은요. 여러분들 울금하고 강황하고 틀려요. 인도 카레를 만들 카레의 그거 원료는 강황이에요. 한국에서는 울금을 가지고 하거든요. 진짜 인도 카레를 먹으려고 그러면 강황을 가지고 했는데 울금이 맞는 사람은 울금 가지고 만든 거 드시면 되고 강황이 맞는 사람은 강황 가지고 만든 거 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돼요. 거의 흡사해요. 흡사하지만은 그 성질은 반대예요. 예, 울금하고 강황은 반대예요. 강황 이래놓고 울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온 거 인터넷에 엉터리 정보가 엄청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요거는 계피는요 육계라고도 하고 계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먹으면 맛이 어떻습니까? 맵죠. 예, 맵죠. 이게 맵다는 거는 열성이에요. 예, 계지가 있고 육계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일단 하나의 그 계수나무 껍질 이런 거거든요. 그 가지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예, 이건데 이게 열성인데 이 사람은 이 체질에 이게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는데 이걸 됐다 먹이니까 왕이 어떻게 됩니까? 꺽 하고 이게 뭡니까? 여기다 불 붙는 격이에요. 기름통 들고. 그죠? 그러니까 종기가 나고 풍기가 있어가지고 몸이 이제 엉망진창인데다가 이거 유황 온천에 푹 며칠 담가가지고 열 팍팍 올려가지고 이거 쫙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예.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은 누구 말 듣고 좋다는 거 다 찾아 먹으면서 내 몸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 하니까 왕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네 하고 휙 넘어가는 거예요. 예. 네. 아, 이 그림요. 제가 그린다고 욕받습니다. 재밌게 그렸죠? 예. 왕 허리띠에다가 이거 왕관 메고 이래가지고, 예. 예, 요렇게. 그렇게 하는데, 이 그림 뭐냐면, 여기서 오장육부를 볼 수가 있어요. 오장육부를 보면은 신수방광의 기능이 거의 쇠약해요. 예, 완전 그 성질만 확 불같이 오르지, 그걸 조절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눈에 거슬리면 다 어떻게 합니까? 예, 다 없애고 죽이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 신수방광의 기능이 불 위에서 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불 위에서 타고, 이게 불기가, 지금 신수방광의 오행은 수거든요. 수 색깔은 까만색이에요. 없죠, 그죠? 이게 그 기능이 약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도 성질을 안 죽이면 오래 못 살아요. 근데 성질을 계속 불같이 쓰고 있으니까 오래 못 살고, 태종대왕의 질병이 원인이 뭐냐? 신장과 방광의 응기 부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태종 이방원 의 일일까요? 우리들의 일일까요? 우리들의 일이다는 거예요. 태종의 이제 생년월일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스토리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게도 나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음식 잘못 먹어서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잘 먹어서 건강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선택을 제대로 해왔기 때문에 건강한데, 정말 나는 한 군데도 안 아파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딱 한 분만 들까 말까 이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예. 한 분만 자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예. 그러면 가족 중에서도 안 아프고 건강한 사람이 올리다, 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다 건강해요. 예. 잘 사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